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오! 문피디? 굿모닝!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 날씨가 좋으니까 몸도 마음도 가볍네. 아 참, 김포 서포터즈 참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 문피디 고생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잘해주신 덕분이죠. 오늘은 물 아주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오늘 물 좋은 공인 일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오늘 어? 선생님이 일하실 곳은 바로? 오! 바로! 현관 멋있다. 오늘 근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와! 들어갑시다. 여기도 참 좋다. 아, 여기서 일하면 참 좋겠다. 어디부터 가야 돼? 사무실부터 일단 먼저 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피부재생은 들어봤어도 물재생은 처음 들어봐요. 네, 물재생 많이 생소하시죠? 네. 저희는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하수를 처리해서 자연으로 다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저희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관람객들에게 물안경 교육을 제공하는 해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은 없으셔도 됩니다. 물안경 교육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해도 될까요? 해설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교육만 받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체험관이 네. 아주 쾌적하고 아주 참 좋으네요. 찾아오면 우리 고객들한테도 아주 쾌적하고 좋은 공간이고 우리 시니어 근무자들한테도 아주 근무하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꿈의 직장이에요. 맞습니다. 꿈의 직장입니다. 듣기로는 그 해설 시나리오가 있다던데요. 네. 근데 일단 시나리오 받기 전에 먼저 체험관을 한번 둘러보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놀이를 통해 가지고 물 재생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사용을 한다 그래서 재이용수 설비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그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해설 시나리오입니다. 서울 물 재생 체험관은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천안물 재생센터를 소개하는 홍보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편의시설. 2층에는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재생에 관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옥상 정원이자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전망대가 있어서 천안물 재생센터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전망이 좋고. 해설하시기 전에 이쪽에 시설물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고객들이 필요로 할 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시나리오대로 해야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기본 원칙 내용은 잘 준수하시면서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황에 맞게 해가지고 편하게 해설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물재생센터가 총 4개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10위권에 든답니다. 상황에 맞게 해가지고 편하게 해설하시면 됩니다. 제일 큰 재생센터는 어딜까요? 가르쳐보세요. 어디 있는지. 아유 똑똑해라. 아유 똑똑해 똑똑해. 아유 똑똑해.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해야 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잘할 수 있는 그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 해설을 듣는 친구들이 이게 다 7살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에요. 굳이 막 해설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 하는 생각으로 해주면은 그게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배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된 계기를 좀. 저는 퇴직하고 어떤 일을 할까 하다 생각하면서 유아숲 지도사로 공부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격증을 따면서 계기가 돼서 일하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라기보다는요,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최고의 어떤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인데 대서를 다
듣고 나서 갈 때 아이들이 와서 배꼽 인사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인사하고 갈 때 그때가 아주 행복합니다. 보람 있는 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무슨 일 하세요? 예, 저는 그 차집 관거 유지 관리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 관거요? 아, 무슨 사자성어 같아요? 예, 차집 관거는요, 이 하수물을 여기 물재생 시설 공단까지 각 지자체에서 나온 물들을 모아서 보내는 암거 같은 겁니다. 그 하수물들이 예를 들어 하천이나 이런 데로 나가면 환경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시네요. 힘들긴 할 수 있어도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일도 또 있나요? 녹지 관리나 공원 관리 이런 업무도 있어서 제초기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실기 테스트를 면접 때 보기도 한다고 저 들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선배님 체험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 PD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쾌적하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상쾌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오시는 관람객들도 좋은 시설 속에서 관람을 하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물 좋은 곳 맞습니다. 그러면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여기 근무 환경이나 업무 강도를 봤을 때는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가장 어울리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보람찬 시간은 많았지만 행복하다는 시간을 느낀 거는 여기서 처음입니다. 쉬러 나오신 분들하고 생각해 볼 때 저처럼 일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보다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경험이 많으신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 공단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저희에게 17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의미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